악플러를 자주 만나게 되면서 멘탈이 진짜 튼튼해진 거. 저도 처음에는 괜히 뭔가 상처받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막,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를 하기보다는 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현재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라는 좀 플랫폼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시작하려고 하면 예상외로 진입 장벽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유튜브까지 가기 위해서 좀 블로그를 먼저 시작하면 괜찮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블로그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되게 많이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나는 블로그도 조금 하기 힘들다. 그러면 지금 요즘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좀 이런 SNS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블로그 힘들면 SNS라도 하세요. 대신 뭐 그냥 내가 먹는 거, 아니면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거, 이런 것 올리기보다는 뭔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진짜 삶에 대해서 한다면 삶에서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먹는 것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맛있는 맛집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먹는 거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아무래도 SNS를 하는 것보다는 좀 방대한 자료를 좀 저장할 수 있는 좀 블로그를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취미에 관해서도 좀 나중에 얘기는 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있겠지만 취미 생활 가운데 이런 블로그나 아니면 이런 글 작성하는 거,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넣으면 좋고요. 그런 것들 하나 추가하시면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SNS 좀 그런 것을 했을 때 나에게 오는 그런 장점 한 5개 정도로 제가 분류를 해가지고 말씀을 지금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글을 진짜 조금이라도 내가 잘 쓰게 돼요. 뭐 그렇다고 제가 글을 엄청 잘 쓰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블로그를 연수로만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7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글은 한 200개 정도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글 하나하나 쓸 때마다 진짜 집중해가지고 많이 쓰고 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글을 쓸수 있는 좀 그런 습관이나 아니면 그런 능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 같은 것을 쓰게 되면 제가 글쓰기 시작하면 생각 외로 조금 빨리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글쓰기를 위해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대제목, 그리고 중제목, 소제목,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게 되고 거기에서 뼈대를 갖추어 나가는 실제로 현재 블로그도 그렇게 글을 쓰고 있고 유튜브 스크립트나 아니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큰 제목들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서 뼈대를 붙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는 것도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때좀 그럴 때 빛을 좀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글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항상 좀 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화를 할때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때뭐 크게 막힘없이 대화를 할수 있는 좀 그러한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때 머릿속에서 모든 게다 정리가 되고 있는 그래가지고 뭐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내 생각들을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멍 때리는 시간에 항상 컨텐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소리는 뭐냐면 제가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고 항상 뭔가 생산적인 일을 무의식 중에 할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업무나 아니면 뭐 다른 행동들에 대해서도 내가 틈틈이 생각하는 좀 그런 습관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변화를 조금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죠. 다음은 제가 먼저 블로그를 했잖아요. 그런데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뭔가 확장을 하려고 하는 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됐냐면 블로그를 꽤 오랜 기간 하다가 뭐 페이스북이 되게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연계시켜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다음에 현재 같은 경우는 이 블로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까지 발전을 하게 됐어요. 아마 유튜브에서 제가 하는 컨텐츠 자체가 블로그 컨텐츠랑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블로그는 글로 작성을 하는 거고 유튜브는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거고 그래서 블로그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할 때 많은 도움이 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나 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메모한다라고 하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좋은 습관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블로그가 저에게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영향이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평소에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돼요. 제 주변에 항상 메모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버노트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이라고 해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좀 몸에 배어버린 거, 그런 부분들이 평소 습관에 막 곳곳에 막 이렇게 녹아들게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일기 느낌으로 뭔가 기록을 하고 있는 저를 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 업무 할 때도 좀 뭐 그날 하루 있었던 것들이나 아니면 내일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항상 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놓치는 일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업무를 할 때 좀 수월한 느낌? 좀,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모두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악플러를 자주 만나게 되면서 멘탈이 진짜 튼튼해진 거. 저도 처음에는 괜히 뭔가 상처받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막, 예,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발전을 하게 되면, 뭐 이런 블로그 활동을 할 때, 무시를 해요. 그 사람한테만 댓글을 안 달아요. 뭐 제가 생각하는 뭐 소심한 복수겠죠. 여기서 멘탈이 조금 더 튼튼해지면 이제 그 사람이랑 이제 토론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댓글을 달면 내 입장을 분명하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설득하려고 한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뭐 그때도 나름 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이제 넘어서가지고 거의 막 궁극적인 이제 멘탈까지 이제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지금의 현재 저인 것 같아요. 저한테 욕을 하잖아요. 감사하다 그래요. 네, 댓글에다가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욕 같은 거 그냥 올 때도 있는데, 아 그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내용이랑 관련 없는 욕이 막 있을 때도 있거든요. 자꾸 블로그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냥 감사하다라고 해요. 어찌 됐든 그 사람이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가 제 거 들어왔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컨텐츠거나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댓글을 달은 거잖아요. 뭐 그 사람에서 이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뭐 어찌됐든 댓글까지 달아줬으니까 저는 그냥 감사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내용이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오히려 친절하게 아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좀 누그러들면서 죄송했다고 좀 이런 댓글도 좀 받은 것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유튜브로 조금 넘어올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블로그는 댓글을 진짜 안 달거든요. 댓글 다는 사람이 진짜 고민 많이 한 다음에 댓글을 달아요. 근데 유튜브는 흘러가면서 진짜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저도 보면 댓글들이 이것저것 황당한 댓글들이 좀 달리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멘탈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플이 조금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블로그 먼저 시작해가지고 멘탈을 조금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유튜브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악플에 대해서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하거나 그 다음 뭐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블로그는 되게 좋은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로그를 뭐 1년이고 뭐 수년이고 계속 꾸준히 뭔가 계속 지켜왔고 내가 거기에다가 컨텐츠를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내용이 뭐 퀄리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실성 자체가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회사에서 아무래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것을 굳이 알아주지 않고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성실성, 그런 습관들이 업무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뭔가 내가 꾸준히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런 일과 좀 업무에서 성과가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확실히 회사 업무할 때 그 다음 뭐 이직이나 취업할 때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저는 지금 뭐 회사를 어느 정도 조금 다니고 있는 편이지만 처음에 취업을 할 때 뭐 그때도 블로그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면접을 보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몇몇 회사에서는 그런 블로그나 아니면 제가 그런 관리했던 SNS 관련해서 막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면접할 때 되게 편안하게 그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막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다 떨어졌습니다. 뭐 거기 이제 제가 신입 때 회사에서 원했던 거는
정년들의 수입을 원했지 진짜 수입을 원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가 지금 현재 만약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제가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SNS도 나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IT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좀 그쪽 포트폴리오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추가적으로 유튜브까지 지금 하고 있죠. 아무래도 회사 쪽에 넣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들도 포트폴리오에 하나에 묶어가지고 제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회사 외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회사 업무, 제 거 포트폴리오도 따로 관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좋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이유로 저는 블로그 하는 거, 그 다음에 SNS, 뭐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좀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막 유튜브 영상들 찾아보면 막 유튜브 지금 바로 막 시작하라고 그렇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영상들이. 그런데 뭐 아예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좀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러한 비슷한 좀 진입장벽이 좀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유튜브로 넘어오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단계별로 좀 있고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뭐 거기서 오는 깨달음과 그 다음 거기서 얻는 이점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단 뭐 특이 케이스 같은 건 있겠죠. 아예 이 사람은 타고나가지고 유튜브 딱 영상 그냥 찍자마자 그냥 대박 나가지고 막 승승장구 성장을 하거나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뭔가 한 명 한 명씩 늘어나는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를 할 때도 막 엄청 많이 들어오기보다는 그냥 제가 꾸준히 계속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는 평균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인원수가 있고 지금은 글을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 계속 와서 글 봐주고 뭐 댓글 달아주고 뭐 따로 이메일 보내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뭐 대화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막 조회수나 아니면 그런 접속수, 방문수, 구독자수 이런 거에 얽매이면 진짜 힘들고 내가 뭔가를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뭔가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블로그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블로그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네이버 블로그, 뭐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뭐 카카오의 브런치, 뭐 해외 서비스 미디엄 되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거는 내가 글을 쓰기가 일단 쉬워야 되는 플랫폼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고 블로그를 어떤 플랫폼을 선택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밑에 고정 댓글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쓴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씩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블로그 관련해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봤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설명하는 게 주로 IT 제품 관련이긴 한데 하지만 이 내용도 뭐 나쁘지 않았고 좀 이런 관련해가지고 좀 더 듣고 싶다 그러면 뭐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나중에도 이런 컨텐츠를 한번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와 제품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